함께 해주신 세 분. 네. 김유석 씨, 도기숙 씨, 이혜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뭐 늘상 뭐 해피TV에도 네. 정말 뭐 대단한 출연자 여러분들이 네. 함께 해주시지만 오늘 정말 정말 대단한. 예. 목이 메이시잖아요. 목이 멜 정도로 정말 대단한 네. 분들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이분들이 오실 줄은 저도 꿈에도 김재동 씨조차도 지금 목이 메요. 야, 제가 이런 거 잘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둘이 자, 어, 예. 네. 네. 조금 죄송해요. 저는 붙여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머니상 정말 그 혼신의 연기. 정말 그 멋진 연기로 저희들의 가슴을 늘 신금을 울려주시는 우리 네. 고도진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어머니, 아버지. 진짜 듣고 싶어서 저도. 예. 해피투게더 쟁반 노래방은 좀 즐겨보셨는지? 쟁반. 가끔 봤어요. 아, 가끔 보셨어요. 네. 이 쟁반 노래방에는 네. 오늘 첫 출연이시지만 오늘 막상 나와보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얼떨떨하고 좀 쟁반만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아, 자꾸. 계속 그러셨어. 얘기하는 중간에도 네.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위를 쳐다보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하다가 재미없으면 쟁반 떨어지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고두신 선생님 보면 말이죠. 각종 설문조사에. 1위입니다. 1위입니다. 네. 젊었을 때 가장 예쁘셨을 것 같은 분 1위! 1위입니다. 예쁜 사람들 다 죽었나 보죠? 네. 아, 정말로. 1위! 1위. 네. 정말 최고의 자리. 네. 이 저, 각종 여론조사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정말 낯뜨겁네요. 아니에요. 안 계실 때 저희가...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실 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가운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아, 이 일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너무 참 좋다 하시는 건 어떤 어머니 일이라고 그러면 좋게 하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일이 되려고. 아니 아, 네. 그 많은 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네. 우리 꼬마 애들 남매를 뒀거든요. 아. 걔네들한테 어떻게 일을 좀 점수를 따볼까 하고. 아. 이야. 큰애는 저기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취직하고 있는 나이고요. 아, 그래요? 또 밑에는. 취직할 때가 됐군요. 네. 그리고 밑에는 아들인데 네. 고등학교 올해 졸업해요. 아, 또 1위 하나 더 생겼네. 네. 제가 모시고 싶은 장모님 1위. 1위.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냥 한번 슬쩍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고두심 네. 선생님이 오늘 나와주셨지만, 뭐, 옆에 또, 성굵은 연기. 성굵은 연기. 성굵은 연기. 좋은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죠. 네. 예, 성굵은 연기. 보시죠. 김유석 씨. 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럼요. 예. 아, 네. 언제 봐도 그 인상이 참 그 서글서글하다고 해야 되나요? 역시 또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석 씨도 1위예요. 뭐요? 뭐요? 네? 서글서글한 아니요, 인상. 붉은 병. 1위예요. 정말 멋집니다. 김유석 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저 해피투게더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아, 초 미니 세트라고 하는데 정말 네. 돈 안 들었겠습니다. 어딨어요? 이게 색깔 좀 변했나요? 예? 어, 이게 진짜 네. 간단하네요. 가죽도 아니고 비닐로. 여기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아, 지금 고등인 선생님은 어이 좀 분위기가 싸론 같기도 하고. 색깔만 다르지.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렇지, 지금도 차이가 있네. 어, 세 분이 갑자기 지금. 어, 예. 어머님. 네. 어머님 이리 하신데 싸론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이해해주시겠네. 비니로. 아, 지금 뭐. 짧습니다, 분위기. 영화 분위기예요 이게. 아, 예. 진짜 쑥스럽네요. 아, 그렇군요. 아. 이 좁은 방에 쑥스럽게 하라고 이렇게 좁은 방에 꽉 맞아요, 눌러가지고 넣, 네. 넣었어. 좁은 방에 눌렀어. 아니, 무대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이런 데서 하는 줄은 전혀 몰랐네. 그 방석 위에서, 이, 그죠? 아. 이것도 다 연결돼 네. 있어요. 진짜. 모르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거 다 저희가 일일이 꿰맸어요. 네. 네. 아, 이어서. 네. 정말 또 뵙고 싶었습니다. 야, 이분 뵙고 싶었죠. 정말 이 코르셋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거 정말 와. 크게 느꼈지만 네. 정말 연기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정말 열정적인 이혜은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연기를 위해서 여배우가 열정을 네.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변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정말 그 여배우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결혼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근데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벌써 결혼 4년 차시죠? 4년 차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는 그러면은. 예. 예, 월드컵 하던 해 결혼했거든요. 월드컵 하던 해? 네. 그때 또 많은 그 결혼이. 그렇죠. 그럼 뭐, 또 그 축제 분위기였고. 네, 그 네. 기운을 받아. 이런 네. 때 좋은 해 하자. 그렇죠. 그 열기에서 또 그럼요. 많은 또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2000년은 정말. 그 축구 보려고 밤새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커플 빼도 되죠? 응원이 힘들어 안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다 나온다. 내가 저렇게 낳지는 않았다. 뭐 정말 아니 아, 네. 지금 뭐 지금 어 그런 얘기를 뭐 잠깐 했지만 제목이 아들로 나오고요 엄마 아. 엄마 그 내용이 제가 언뜻 봤는데 그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정말 네네, 그 영화로 만든 나왔어요. 이 아들이 그... 제일 아주 왜요? 말썽꾸러기였어요. 어, 어떤 말썽? 말썽꾸러기. 그래서 개차반은 좀 거의 개차반이라는 거잖아. 트러블메이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도라운 탕아. 도라운 탕아. 아니 뭐 욕탕이야. 어, 오늘 네. 이분들과 함께 네. 본격적으로 최욱이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아름다운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방 토크. 예. 네. 뒤에 있는 스위치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연예계 데뷔 후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엄마한테 욕먹고 배부른 적이 있다. 어떤 그 잘못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꾸중을 들었던 경우에 네. 뭐 이런 경우는 다들 있으시겠죠. 아, 누르세요? 눌렀는데. 아, 누르셨어요? 하나 둘씩 답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어, 뭐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곧 있으시면 저희는 예약 하나 저희가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확보되셨습니다. 예약. 자, 네.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뭐 예상대로. 예상대로. 좋습니다. 그 무슨 책을 살 거라든지 학교에 네. 뭘 낸다든지 하여튼 돈이 필요한데 미리 그 전날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꼭 책가방 다 들고 신발 다 신고 현관에서 엄마 돈 이러는 거야. 그러니 안 맞고. 솔직하게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제 학용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때문에 돈을 뭐 이렇게 어머님께 달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와는 다른 용도로 하는데. 아, 다른 용도. 친구들한테 국수 얻어먹은 것만도 몇 번인데 한 번, 두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밥. 국밥. 예. 책이 한 서너 번은 사야 돼요. 네. 같은 책을. 아, 똑같은 책을. 참고서가 조금 좋아. 아, 참고서. 그래야 공부 조금 하는 줄 알고. 한 번도 그런 걸 들키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요. 엄마는 그냥 다 아시면서 내가 엄마 지금 돼서 보니까 다 알겠어. 아, 다 알겠는데 네. 그냥 알면서도 그냥 주시는 거군요. 그런 거지. 학창 시절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나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네. 저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전무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불려나가고 궁전 조금만 어떤 선을 좀 이게 호선이야 이것은 뭘차 아야야 야. 야. 파도 참. 어 선생님 이게 파도처럼 뭐를 하시는 이렇게 된다니까 야. 하여튼 그런 쪽에는 조금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뻐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어 시간 특히 좋아했고 국어 시간 뭐 신앙송 하는 거 뭐 이런 오. 시간 좋아했는데 그 외의 과목은 정말 젠병이었어요. 젠병 이런 단어들 신앙송 좋아했고요 젠병이었어요. 너무 안 어울리네. 아니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뭐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구수하게 그런 표현도 많이 쓰시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럼요. 어, 이 프로에 나오면 이거 안 되겠다. 아니요.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저희들 다 젠병이에요. 그럼요. 저희들 개차반입니다.
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유. 반성해야 돼요, 저희들. 원래 우리 어머님들이 다 쓰시는 그럼요. 고소한 단어들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참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렇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제가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한 가지 확 스치는 게 또 있네요. 아, 또 스쳐요. 무용하셨고, 네. 국어 좋아하시는 문학소녀였고. 그 뭐가 빠졌습니까? 분명히 따라다니는 남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 앞에 혹시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남학생들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얼굴 떠올릴 수는 없고. 아니 이제 얘기하시는군요. 나를 따라왔는지 예. 누굴 따라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따라와가지고 오. 비 오는 날 대문 앞에서 편지를 건네주고 갔는데 그 편지를 네. 큰 오빠한테 걸린 거야. 그 편지. 가방을 큰 오빠가 가끔 가다가 가방을 이렇게 네. 뒤져요. 근데 싹 뒤지다 이렇게 엎어서 보니까 편지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일로 와봐 고두시. 오야. 딱 갔더니 무릎 꿇어. 그러는데 딱 무릎 꿇고. 근데 그 편지를 낭독을 하래요. 오빠가. 근데 거기에 사랑할 사모하는 고두심 뭐 이렇게나 나오는데 어떻게 오빠 앞에서 그걸 하겠어요? 사모하는 두심. 어 이렇게 어 시작을 하는군요. 어,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네. 어, 선생님의 매력이 서서히. 네. 아. 제가 살짝 질문지를 보니까 말이죠. 다음 질문. 다음 질문에 질문이에요. 딱 선생님. 요거에 네. 2탄이 딱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To be continued. 커밍순. 학창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 후까지 네.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별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별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 자,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분이 한 분을 제외하고 누가 누른가 그러면? 그러게요. 데이트도 안 하고 사나? 네. 어 별난 데이트는 아니셨던 데이트 안 하고 살았어요. 어 정말요? 어, 선생님. 아니 오빠한테 그렇게 맞고 어떻게 또 나가서 데이트를 해요? 아 데이트를 그러면 한 번 더. 그 후로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서워했지. 편지 사건 이후에도 편지를 받으셨죠? 네. 많이 받으셨죠? 아, 그 학생한테는 뭘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근데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또 이제 있죠. 받은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본다고. 내용이 대체로 뭐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용이? 그냥 뭐 사모가 뭔지도 모르 사모가 안 된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모하는 두심씨야. 처음에 첫 여기가 뭐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던가요? 어딨어? 대부분이 빵집 같은데. 어, 빵집. 네. 지금도 그 빵집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빵집. 바닷가에서 한번 만났다 그러는 거니까. 바닷가. 네, 네, 뭐. 이제 나오시네요. 저희의 노력이. 예. 좋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 그 제주도는 바다, 뭐 삼면이 바다니까 다 바다죠. 예. 방파제 있는 데서 약간 저녁, 약간 6시, 7시, 고 약간 어슴푸레한 그 시간. 저녁에. 네. 네. 나갔다가. 네. 걔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정말 선생님 얘기는 별난 데이트를 이제 어머 나는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 뒤에서 방파제에서 그것도 저녁 무렵에 아니 근데 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걔가 이렇게 앉는 바람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튀어왔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없어 정말 없어 정말로 우리 그 혜은 씨는 혹시 어떤 별난 데이트를 별난 데이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같은 반이었던 키가 무척 컸던 남자인데 전 앞쪽에 앉았었고 네. 그 남자를 저숙해 그쵸 저사도 좋겠어요 잘 봤어 아 그때부터 쟤 너무 멋있다 그랬었는데 네. 여하튼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데 말은 못하고 3년을 보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초등학교로 또 애들 과반수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분교됐구나. 네, 분교가 됐어요. 네. 3년을 못 본 거예요. 그 친구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다더라. 사실 들었군요. 응. 근데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네. 겨울방학 때 어떤 애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네. 걔가 널 보고 싶다더라.
오메. 야. 저것이. 야, 예. 어, 너,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3년이 지났는데. 예, 걔가 널 좋아했다더라. 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실이 5년 예, 후에. 제 가슴이 이렇게 철렁 가라앉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로. 가슴이 여기저기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왜 엄마? 제 파스트가 커. 일단 무게가 있어. 자기 대신이 아유 엄마 제동씨 가슴이 진행하시죠. 그래 해봐. 가슴이 철렁해가지고